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도체만 잘 가고 다른 네. 쪽은 또 조정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금요일에 발표될 텐데 네. 저희가 늘 겪었잖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면 삼성전자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본실적인데요? 네? 그건 본실적인데? 아, 그런가요? 아니, 아닙니다. 잠정 실적 때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반복되지 않을까도 네. 걱정인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제 오늘부터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일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코스닥의 2% 넘는 하락이 되게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컸어요. 네. 그리고 어제 나왔다면 아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저께 아시겠지만 달이 바뀌게 되면서 네. 중국 소비자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쵸. 중국 소비자가 강세를 보였는데 새로운 섹터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가 조정받은 건 어제가 그 작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에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1월 29일 날 저PBR 관련 종목들이 네. 강세를 보이게 그렇죠.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저PBR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반도체가 쉬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생각으로 반등이 코스피보다 늦게 올라왔어요. 2월 달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때 이후에 어제 또 이제 중국 소비자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도체가 물론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른 종목이 있고요. 오른 종목이 있지만 업종 지수를 봤을 때 하락을 한 게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성격은 좀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 11월 6일 이후에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요 날인데 작년 11월 이후에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대형주보다는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이 그렇죠. 되어 왔는데 네. 그 종목 장세의 핵심은 누구였느냐?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달에 반등이 조금 늦게 나왔어요. 이거는 코스피가 먼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그냥 멱살잡고 끌어올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반도체가 좀 정식 그 회복이 되게 되면서 네.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소비자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도체가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면은 지난 1월 달과 마찬가지로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물론 박셀바이오라는 종목 때문에 바이오가 빠져서 이런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것은 코스닥이 2% 넘게 빠졌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상승 종목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좀 힘이 없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1,232종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차피 그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가 1,232종목 정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종목들의 투자 심리는 안 좋다고 보는 게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별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것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게 단기적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종목들이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속이 됐을 때 종목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엄지를 체크를 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분위기 때문에 같이 좀 흔들렸지만은 빠졌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었던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조정과 동반해서 같이 흔들리게 된다라면은 그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도 이제 3월 21일 날 2,750포인트를 올라타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이 계속 제한되고 있어요. 계속 옆으로 누워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누워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앵커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정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 힘이 빠진다? 그럼 코스닥이 먼저 가고 형이 둘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화 타짜에서 시나리오 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은 시나리오를 써보고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코스닥의 2% 넘게 하락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네네. 거슬리는 상황이니까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나 흔들림이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 네네. 어떤 업종으로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다음 주 정말 제 말도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고 일단은 네. 그리고 유망 섹터는 이제 LCC. 네. LCC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누가 보더라도 좀 시장 조정 영향
강이 섰다고 보는 게 좀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진에어 최근에 진에어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올랐었는데 자 오늘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그 시장 시황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오늘 조정은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3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조정의 성격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3일 연속 조정 그리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종목 자체에 힘이 있다라면은 시장이 좀 밀리더라도 버티겠죠. 종목 장세라는 네. 부분은 바뀌지 않은 성격 시장의 성격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부터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서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제 중국 소비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분위기가 아마 또 이번 달 새로운 테마로 또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월 달, 2월 달 총 방한객이 191만 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109%나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50만 명, 작년에 한 작년에 한 9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191만 명은 더블이 된 거죠. 그쵸. 그리고 2019년 대비해서도 83%나 회복이 된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 일본, 그러니까 특히나 중국 관광객 많이 와서 이런 효과가 좀 발생이 됐는데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해서 76%, 일본 같은 경우는 86%나 회복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중국, 일본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단거리 해외 노선 그러니까 당연히 LCC가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하계 시즌에 에어 차이나가 또 3년 5개월 만에 제주 베이징 직항 노선을 운행을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네. 뭐 화장품도 봐야 되겠지만은 LCC도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모처럼 만에 다시 모멘텀 봤습니다. 흐름을 네. 체크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시작할 때는 어떤 종목으로 공략하실 겁니까? 네, 오늘은 미코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미코? 반도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 그래놓고 반도체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엑시콘이나 미코나 한번 내일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한번 걸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TC 본딩 장비 부품인 세라믹 상부 펄스 히터라는 부품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 HBM 제조용 장비인 TC 본드 아시잖아요. 한미 반도체 항상 이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TC 본드 내에 들어가는 이제 열과 압력을 가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C 본드 같은 경우는 상부 펄스 히터 그리고 하부 펄스 히터 이렇게 있는데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하고 부품을 작년부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상부.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협업을 해갖고 CFM을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퀄테스트는 이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퀄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퀄테스트가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끝나게 되면은 하반기에 양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은 누가 보더라도 한미 반도체고 한미 반도체의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또 미코 이렇게 연결고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3일까지 조정이 나왔고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500원, 손절가는 12,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코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미반도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미코를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반도체주 보시면서 한번 출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